사람들이 너무 빤히 쳐다봐. 뭐? 쟤 뭐야? 방청객들도 내보내란 소리야? 긴장 풀어. 너한테 집중하는 거야. 중요한 증인이잖아.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야. 그럼 어떻게 해줄까? 여기 파티션에 칠까? 네 얼굴 안 보이게? 그건 안 돼. 이주리 증인. 저는 최우혁 군 변호를 맡은 한지훈 변호인입니다. 저희는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퇴정시켰습니다. 재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증인이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방청객들에게 보이기 싫다는 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. 어떻게 다른데? 증인이 뭔가 감추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으니까요.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. 난 감추고 싶은 거 없어. 지겨워. 너네 무슨 그런 투정까지 다 받아줘? 야, 너 유명해? 인기 많아?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. 뭘 알아야 구경을 하지. 맞아. 야,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. 그냥 해. 눈 감고 있을게. 나도 너 몰라. 관종? 넌 완전 듣보거든. 듣보. 거짓말. 니들이 날 모를 리 없잖아. 거짓말하지 마. 문둥이, 바이러스, 여드름 괴물. 2년 내내 인터넷에서, 교실에서 사람 짓밟아왔어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지니까 그런 적 없다고? 니들이 날 모른다고? 니들이? 주리야. 그래. 나 거짓말했어. 내가 아니라 박초롱이 봤다고. 내가 아니라 박초롱이 고발장 썼다고 거짓말했어. 내 잘못 아니야! 어쩔 수 없었어.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내가 말하면 안 들어주잖아. 안 믿어줄 거잖아. 난 이주리니까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